어제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서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에서 저주의 굿판이자 또 저급한 말의 잔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민주당은 품격을 운운했습니다. 언제 민주당이 품격 있는 정치와 품격 있는 국정운영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습니까? 지금이라도 정말 품격 있게 소득주도 성장 실기 폐기하고 국민 여론 다시 수렴해서 일자리 망친 경제 또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의 가구 소득 줄인 이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는 그런 결기를 모아주는 민주당의 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의 비판을 반대 중독이라고 이렇게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왜 국민의 원성이 한을 찌르게 됐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될거 아니냐. 이 철없는 말이 앙뚜안 같은 소리를 이제 그만하시고 결코 녹록지 않은 지금의 경제 현실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정말 지금 민주당 집권당의 모습이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하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철없는 말이 앙뚜아네트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